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2019년 4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박영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에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중심이자 당당한 주체임을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벤처 투자 활성화, 스마트 공장 확산, 모바일 직불 결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씨앗을 뿌려놓은 홍종학 전 장관님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전임 장관님과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앗의 싹을 틔우고 정성껏 가꿔서 정책 성과라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만 달러의 문턱을 넘어 4만, 5만 달러의 튼튼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 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포용국가의 중심에는 9988로 대변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철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MBC 경제부장을 끝으로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 통과시킨 법이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 전통시장 현대화 법이었습니다. 올바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명 금산법,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과 보육 양립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약 50여 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 시절에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기반 확충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인 구로구례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12,000개의 중소벤처기업과 15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는 이곳에서 이분들과 격이 없이 만나서 중소벤처기업이 처한 고충과 육아, 복지 등
근무 환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생협력은 경제 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경제를 위해서 기술 탈취 문제, 수위탁 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논의해서 기술 탈취 근절, 불공정 거래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창업 벤처기업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경제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인들이 서로 모여서 소통하면서 경쟁력을 키우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만나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좀 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자 역할입니다. 그래야 21세기 대한민국의 희망이 만들어집니다. 준비된 젊은이와 30, 40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스용 F와 같은 스타트업 코리아의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어서 작은 것들이 연결의 힘으로 강해지는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라스베이거스의 CES, 핀란드의 슬러시와 같은 한국의 대표적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년까지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해서 혁신적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4월에 곧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의 혁신적인 창업 벤처 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장 코리아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체육, 휴양시설을 대신하는 중소기업 복지 힐링센터를 만들고 임대주택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누리고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모바일 직불 결제를 확산시켜서 수수료 걱정을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의 특성화를 보다 강화해 한국적 전통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명실상부한 상징부처로서 그에 걸맞는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청에서 불어 승격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 적지 않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출범과 함께 대내외적 각종 요구와 급증하는 업무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증가하는 정책 영역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튼튼한 핵심 부처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에도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말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개개인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보다 행복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 여러분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 넘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두가 일하고 싶어하는 1등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실국장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상생과 공존에 기반한 최우선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차관님을 필두로 실국장님들이 이를 소신껏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기부 정책의 선명성과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0년 전 19세기 말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부들의 실직을 우려해서 자동차를 말보다 느리게 다니도록 하고 붉은 깃발을 든 마부들을 앞세웠던 영국의 적기 조례, 일명 붉은 깃발법, 잘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은 자동차 산업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국의 적기 조례와 같은 규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우리가 모두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입니다. 디바이스와 인터넷이 연결되고 개방과 공유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일상화되는 등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기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외부의 인프라와 적극 연결하여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페이스북이라든가 OTT 서비스 같은 보다 폭넓은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내는 국가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생산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의 운영, 기술을 축적해서 이를 판매하는 국가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영 홈쇼핑과 예를 들어서 아리랑 TV를 연결하여 중소기업 우수 제품들의 해외 직구 시장을 개척한다든가 케이콘, 마마 등 한류 상품과 중소기업 우수 제품 판로를 연결하는 등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K-POP, 고유한 우리의 한식 문화와 예술, 체험 여행 상품을 연계하는 등 문화 영역을 기업화하는 일도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에서 시작합니다. 연결의 힘은 작은 것을 강하게 만들며 관점의 이동은 변화와 혁신의 시작입니다. 중기부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여러 부처와 기능이 일정 부분 겹치고 또 중기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많지 않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국회 청와대와 정책 소통도 활발히 하겠습니다. 전임 장관님과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혁신의 씨앗들이 수많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점을 선으로 연결시키고 면으로 확대시켜서 보다 입체적인 정책으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총괄 부서로서 정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아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고 작은 문제라도 끝까지 해결해서 성과를 이루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뜨겁게 함께 합시다. 일기 일회,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오늘이 내일 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해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원래 30분으로 예정됐던 임명장 수여식과 환담이 약 1시간 정도로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처한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단합해서 뜨겁게 열정으로 뭉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대한민국 미래의 힘입니다. 우리 힘차게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